신인이고 하니까 어느 멋진 날을 통해서 좀 배우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일단은 좋아 너무 좋아했죠 특별히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신인이 썬 네. 프로그램이어서 전작들 뭐 선배님들이 다른 선배들이 했던 프로그램들 좀 봤는데 사실 이제 어느 멋진 날이 뭔가 굉장히 힐링하고 충전하고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 그러기에는 재충전이라는
아저씨라고 할 만큼 뭔가 아직 배터리가 아직 막 방전 상태는 아니니까 데뷔한 지 1년도 안 됐고 그래서 아 좀 어떤 것들을 배우는 시간이어야 되지 않을까. 감독님하고도 이제 아이디어 회의를 해봐야겠지만 뭔가 트레이닝을 받으러 가는 훈련을 하러 가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영역별로 네. 뭔가 뭐 개인기 훈련이면 개인기 훈련, 뭐 MC 훈련, 뭐 연기 훈련, 뭐 훈련할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신인들이 그래요.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구성이 아 이건 완전히 달라지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민폐인데 뭔가 자, 맞춰보죠 한번.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능 트레이닝을 어? 어느 멋진 날은 원래 놀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멋진 날을 구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어요. 뭐 어느 멋진 날의 계획 이거는 피로에 지친 이 아이돌들이 휴식을 채우러 가는 장소이긴 한데 맞아.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멤버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트레이닝들을 좀 재미있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가사 안 늘고 막 그런 걸 만해요. 저희 망고는요? 망고의 천국. 망고 맞아. 하늘을 날던데. 맞아 열대 어들 엄청 많이 알아. 제가 대표님과 면담을 해보겠습니다. 아 대표님. 대표님과 면담하고 방에 들어가면 순간 네 알겠습니다. 아 대표님. 아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와 대표님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것만으로도 해외 나가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서 그 세부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 그 출국하기 전날에 숙소로 찾아갈게요. 숙소로요? 저희 숙소? 청소해둘게요. 숙소 저희 숙소. 숙소에서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원래는 막 우리끼리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뭔가 이런 거 아닌가 싶어서 그냥 좀 당황했었는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런 예능감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것도 재미있어요. 1급으로 가자. 우리는 할 게 많다고. 긴장되는 내 마음 하고. 그 우리 야외 못 나가지 나갈 수는 있었어.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때 우리가 드디어 내일 처음이 아니든 다 같이 가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많다고. 뭘 했으면 좋겠어? 제가 먼저 하고 싶어요. 약간 이런 거 해외도 처음 나가봐서 뭘 써야 될지. 근데 집 아직까지 못 샀잖아. 그니까 스케줄 그대로 있잖아. 이거 그대로 있잖아. 스케줄 없잖아. 아 일단 근데 해외를 가든 국내를 가든 가장 필요한 건 생필품인 것 같아요. 그치. 그 마트에 가서 일단 살 거. 컵라면. 이게 뭐지? 나 선크림도 사야 돼. 아 맞아. 그 선크림도 사야 돼. 선크림 사야 돼. 그리고 여러분 손전등 사자. 완전 괜찮대. 환전. 그리고 들으면 지금 시간이 일단 너무 늦었으니까 환전을 못 하고 이따 나 내일 공항 가서 하고 마트를 갔다 올 동안 너네는 찾아봐. 약간 언어나 팁! 아, 여행 팁! 오케이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얘들아 사랑해! 누구 갈라고? 안녕하세요! 나 유주야! 유주야 뭐해? 유주야? 막내다! 막내다! 유주 막내야? 뭐하지? 야 라면 어디서 먹나? 되겠어요? 이런 거 사야지 이런 거 큰 거 어려운 거 엄마 이런 거
또 우리 수원 언니가 해물 광이잖아요. 맞아요, 제가 해물 광이에요. 짬뽕을 사고요. 짬뽕을 그리고 사고. 신비. 신비 은하. 옌니. 옌니 짬뽕. 옌니 짬뽕. 그거는 엄청 오리지널 하나씩 있어요. 아 그래 오리지널. 그러면 너도 오리다. 그래. 좋다. 맞아. 또 뭐 살까? 라면. 라면. 김치. 아 김치. 김치를 좋아해가지고. 저희 김치가 많네. 근데 김치는 못 먹어하지 않아요? 하지 마나? 아 근데 작은 거 휴대용? 아마 김치는 안 될 걸? 김치 돼요? 안 되죠. 진공 포장하면 돼요. 돼요? 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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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애들은 참치 먹은 김치. 아니 그럼 김치는 큰 걸로 살까요? 아니 그럼 작은 게 살까요? 오 사실 아예? 봤어. 가면 진짜 우리나라 음식 먹고 싶어. 맞아. 만두? 너네 그거 몰라? 뭐야? 라면 컵라면 먹을래. 나를 돌려가지고 하나씩 빡뜨려 먹으면 아 이게 금방 쳐먹어. 네 그렇다고 하네요. 대략 6개. 저희 기마 챙겨볼래요? 3개만? 아니 6개. 다 잡아봐야지. 6개. 오렌지 6개로. 나 생각해볼래요? 가서 먹고 싶은 거? 나는 세부까지 얼마나 걸리지? 그걸 쳐보자. 그러네. 아 세부는데 4-5시간밖에 안 걸려. 비행기에서 할 거를 쳐봐야겠어 나는. 비행기에서? 어, 비행기에서 할 거. 비행기 시간 먹는다. 항공이 달라. 비행기 탈 때 가지고 타면 좋은 것 같고. 목베개. 아빠 스타킹 왜? 아 장시간 비행하면 계속 앉아 있어야 돼서 피가 다리로 쏠리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막아주고자 아빠 스타킹을 찬 겁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좋은 얘기 같아. 진한 향수나 냄새 심한 쉐이빙 로션은 맞아. 옆 사람에게 좀 피해를 준다고. 저는 혼자만의 그런 팁인데 비행기 타면 귀 먹먹히 있어서 껌을 씹으면 좀 아 진짜? 그래서 껌 하나씩. 어? 저희가 말을 현지인들과 할진 모르겠지만 언어가 필리핀어는 타갈로그를 좀 알아볼게요. How are you? 잘 지내세요 하면 꾸무스타까? 꾸무스타까? 헤어질 때 안녕? 빨라! 빨라! 네! 네! 이런 거는 오호! 오호! 아니요는 힌디! 아 힌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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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디나라 담고 디나라 담고 감사합니다. 살라마뿌 살라마뿌 이쁘다 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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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꼭 이런 거를 진짜 다 알고 가야 뭔가 제대로 여행을 더 편하게 즐길 수 있어. 전달받았잖아요. 네. 오늘 무슨 날이죠? 역사적인 저희 숙소 전의 숙소를 전격 공개! 최초 공개입니다. 저희가 얼핏 잠깐은 나간 적이 있어도 뭔가 방까지 이렇게 탁 공개된 적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저희 4명 쓰는 큰 방은 공개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한 번도 안 됐었죠, 아직. 진짜 한 번도. 그럼 오늘 알차게 담아주세요, 아시죠? 야! 멤버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네? 뭐 하세요? 나 지금 게임 중이에요. 아 죽었어요. 연습하세요. 안녕. 안녕. 나는 정리했는데 이거 컨셉이 달라요. 저의 침대는 살짝 솜사탕. 유지 언니는 이름 바꿨네? 무지개떡! 무지개떡! 유지 언니가 수비였어. 신비가 뭐였지? 제게 제일 세련됐어요. 신비는 좀 폭탄이 많았어.
공간을 활용하네요. 맞아요. 신비가 공간 활용이 아주 좋아요. 제가 이거 너무 이거 아 너무 닦아놨다. 이 파우치 봐요. 완전 예쁘죠? 여기다가 다 담을 거예요. 저희 다 똑같네요. 민감해서 이걸 써야 돼요. 아 지금 광고 노리나요? 아 그런 건가요? 아 틈새 광고 하고 광고 먹어자. 야 이것도 내려와봐. 지금 다 써야 돼요. 멘트를 쳐주세요. 배경음악 달라! 아이고. 달라! 오늘은 나중에 네 내일 공개하는 거 1인이세요? 아이고 어. 저희 이거 단체 어. 잠옷이죠? 맞아. 어? 여러분도 잠옷 쓸 거예요? 어? 저 그거 빨빨하고 너무 많은데? 어? 진짜요? 화면도 왜 너무 멋지다? 저희 방은 제가 촬영 금지라고 붙여놨거든요. 근데 촬영을 합니다. 알아서 저기요. 네, 헤어 작네요. 혜수 씨, 네. 촬영 금지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짜자라! 제발은 아니지만 환영입니다! 제발은 아니지만! 아니, 아까 깨끗했는데 되게... 지금 누군가가 어지러웠어요. 저 소원이 저 이제 캐리어에 짐을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려놓을게요. 캐리어를... 짜잔! 오, 파래! 뭔가 멋있다. 나의 세부와 어울리는 이 파란 잠경. 진짜 뭐 또 챙겨오네. 내가 정말 뭘 챙겨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언니랑 저는 해외여행이 또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저희 지금 바보 같아. 뭐 챙기지? 이게 없으면 세수를 못해요. 이거 하나 챙기고요. 어우 깔끔하시겠네.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제품? 이거를? 아 중요하죠. 스포츠 선크림. 이렇게. 저 캐리어 하나 사왔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제가 처음이라 지금 문을 어떻게 열어야 할지 모르겠다. 지퍼가 있는가? 너꺼랑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지퍼인데 비번이 있어? 응. 이거 챙기지? 다음에 또 뭐 챙기지? 여러분들의 빨리 넘어. 네, 저희가 지금 짐 싸기를 다 끝냈습니다. 가 처음이어서 많이 서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싸고 나니까 드디어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두근두근. 서로 엄청 도와준 것 같아요. 이거 싸라, 이거 싸라. 맞아. 서로 물어볼게, 좋아.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빨리 잘 와요. 안녕. 기분은 좋습니다. 갑시다. 캐리어 느낌이 이상해. 고! 내가 쳐.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찍고 그런 게 뭐죠? 아 그런 거? 그냥 막 가방 바꿔. 한 명씩 러웨이에요. 여기서 입잖아. 러웨이에요? 아 러웨이? 아 그럼 소연 언니가 시범 보여주세요. 저희 잘 몰라가지고. 뭔지 보여줄게. 시간이 없잖아. 없잖아. 도망가는 사람 같잖아. 부끄럽다. 부끄럽지. 저 되게 잘 묶었네.
국내에서는 타봤지만 국제선 타잖아요. 너무 얼른 비행기 타고 싶어요.
너무 예뻐. 기내식, 우리 기내식 먹방이야. 멤버들과 함께 먹는 첫 기내식이에요. 이제 비행기 타러 가야 돼요. 지금 저희 부르네요. 근데 저기 저기 안 되고 이번에 제가 들게요. 힘드죠? 드디어 두근두근 15 115 내 다리 길이 여러분 가면서 포즈 한 번씩 지어주세요. 너무 예쁩니다. 언제 다시 저기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은하양. 아 찾았어요. 어디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디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있었는지 정말 여행 다닐 때 여권은 가방 속에 꼭꼭 넣어놔야 해요. 여러분 빨리 가방 속에 넣어요. 네, 빨리 떠납시다 이제. 간다잉. 너무 근접이다. 미안해. 간다. 아 기럭지 라인 신났다. 지금 기어가지고 신났다. 아!
나가니까 어 G프렌드 막 이러고 저희 이름을 알아주시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막 예린, 신비, 은하 막 이러고 되게 너무 감동했어요. 저는 해외 온 게 항상 실감이 나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식물을 보면 실감이 나요. 나는 그런 거 막 길 가다가 표지판 이런 거 조그마한 거 다 영어로 돼 있으면 너무 해외 느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세부는 되게 알록달록한 것 같아요. 어, 이런 페인트칠 맞아. 이런 한색들이 아니라. 에휴, 익사이티드하네요. 파란색도 있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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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하다. 우와! 버스 우와! 이름이 뭐예요? 지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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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 지프니. 들어왔어. 저 지금 좀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천장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버스가? 되게 큰... 아니요? 건물들이. 그러네. 그쵸. 낮은 이유는 지금이 낮이라서. 진짜. 그럼 밤 되면 막 높아지나 봐요. 아니 내가 비행기를 오래 타서 그런지 지금 살짝 적응이 안 돼. 시차 적응이 안 돼. 아시아 차이예요. 천스라. 아니 이동감이 어떠세요? 아시아 차이예요. 나 아무 말도 안 할래. 저 푸른 초원 위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구름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이따 봐요. 얼른 들어가 보고 싶어. 아, 여기 수영장 바로 앞에 방이 있네. 들어갑니다. 같은 개인 방송이니까 걸레를 하나 주제 정해라. 주제를 뽑아서 뭐 스님 얘기고 개 등장 하나를 계속 하는 거 아니고 이것저것 어 뭐 자기가 진짜 어필하고 이렇게 재밌으면은 여러 가지라면 계속 나가는 거야. 불량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각자 한번 이게 다 불량이니까 어떤 거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아 잘할 수 있을까? 달라? 아, 이거 사실 제일 깜짝 놀랐어. 나 초등학교 안 가봤는데. 근데 그
저희의 그건 뭐지? 무슨 말이지? 이건가? 역할이야? 이건가? 뭔가? 되게 멋있다. 어, 뭐라고 해요? 아, 정말. 그냥 각자 팁? 팁? 실생활 팁? 뭐 해야 하지? 그냥 평소에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그나마 알려드릴 수 있는 걸 하나씩 그냥 전할래요. 그럴래? 그, 아, 그럼 저희가 생각 주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생각 주제가 달라야 할 것 같다. 이거 되게 어둡게 나온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친구의 다섯 번째, 두방, 아니 첫 번째 막내 메인째 서신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저희 유리구슬 안무를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희 유리구슬 포인트 안무에는 유리구슬 만드는 춤이랑 이거를 네,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리구슬 만들 거예요. 유리구슬 만드는 기가 모아져야 되니까 발, 오른쪽 발로 이렇게 얹혀서 손을 잡아서 기를 모아요. 그리고 뭔 다음에 유리구슬 만들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허 만져봐. 유리구슬 이제 이렇게 쉽게 되지만 손편 빗듯이 거야. 아, 손편 빗듯이 오물 오물 오물. 자, 이제 유리구슬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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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 복사? 투명한 유리구슬 철로 오물 조물 오물 조물 오물 조물 끝이 났습니다. 자, 끝! 안녕!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 정도로? 네. 오빠 손카메라 나오면은 나와서 거울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 앉아서 나 혼자 아 누구 했어? 나 뭐 했어? 그런 식으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고 그런 식이야. 알겠다. 그럽시다. 아, 일단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언니가 가운데 있고 저희가 양쪽에 그냥 그래요. 저는 오늘 뭘 할, 무엇을 할 거냐면요. 은하야, 엄지야. 네? 키가 크고 싶지 않니? 키 크는 꿀팁을 알려줄게. 어, 와. 지금 되게 엄마와 작은 아이 둘. 그지? 단신 둘이 이렇게. 단신 둘이 장신과 어. 이렇게. 어? 리더와. 제가 이 아이들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좀. 성장기 때 해야 해요. 성장기가 지났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지금 너 몸. 저는 성장기. 아직 성장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초등학생 때가 160이고, 정말 크지 않았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네. 누워서 다리를 좀 펴고,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저쪽으로 이렇게 기지개 핀다는 식으로, 아니, 손은 올리잖아. 아, 네네. 힘을 쭉, 다리끝. 내 다리가 저기 벽에 닿아야 한다. 이렇게 다리를 근데 이때 다리만은 안 되고 이렇게 등에다가 들릴 정도로 힘을 줘야 돼. 어, 내가 이거를 계속해.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하면 키 클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하겠거든. 이거를 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한 5분? 5분? 10분? 이 정도가 되면 쥐가 와요. 정말 내가 쥐가 오겠다 싶을 때까지 이거를 매일매일 계속 해주면 키가 자라는 것 같아. 자라서 소원한 일이 이기도록 하죠. 우와! 잘 안 터져.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있으면 굿나잇 할 시간이에요. 네, 굿나잇. 아, 굿나잇. 여기 신이 나오나요? 아, 여기다. 아, 이제 굿나잇 할 시간인데 간단하게나마 한번 저만의 자장가 감미롭게 부르기 뭐 이런 거 같이 해볼까요? 다장가 하면 뭐가 떠올라요? 잘 자 엄마가 너무 아주 필이 많죠? 네, 맞아요. 자장가에는 필이 중요하지만 너무 과해서도 안 돼요. 자장가를 부를 때는 정말 사람 귀가 그 정말 잠드는 사람 귀가 여기 있다고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뭐 약간 잘못된 얘긴 하지만 저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니나의 Foolish Heart라는 곡이 있는데 좋아요. 그 곡이 좋아.
무대에서 하는 대로 한다면 I need a love that grows 이렇게 되겠죠. 재우고자 하는 분의 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귓속말 하듯이 I need a love that grows I don't want it unless I know But will my lonely heart Let a heart out of full again Don't be wrong anymore 잠들었어 그쵸 네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 그 다음은 누가 해볼까요? 우리 꿀팀 이제 다들 저희 궁금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뭔가 다들 비밀 이야기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누구나 네. 여자친구에 대해 응. 여자친구의 뒷이야기 여자친구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에피소드들이나 뒷이야기들을 한번 펼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아요 저희가 행사를 활동이 끝나고 나서 행사를 갔다 왔는데 새벽이었어요 되게 늦은 시간에 서울로 올라와서 2시 안전운전 하면서 매니저님 한 분이랑 저희 다 같이 차에 타서 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청 굉음이 들리는 거예요 막 빵! 고속도로였는데 갑자기 쾅! 그러고 나서 들려서 막 차가 엄청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너무 놀래가지고 알고 보니 차가 타이어가 무슨 도로에 뭐 이물질? 네. 뭐 쇠덩이 이런 걸 밟아가지고 타이어가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휠이 구멍이 난 거예요. 타이어가 터진 휠이. 타이어 이렇게 게. 있으면 가운데 쇠가 있잖아요.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게 휠이 빵꾸가 나면 전차가 전복되는 게 순식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카센터에 맡겼는데 진짜 천운이 따랐다고. 이건 천운이 아니라 행운이 따랐는데. 근데 진짜 매니저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진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핸들 잘 잡으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애들아 괜찮아 이러면서 막 그죠? 안심을 시켜주셨어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운전 하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결론은 안전운전 하세요 그리고 안전벨트 하세요 안전벨트 하세요 더 안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리고 여자친구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예린 유주방입니다. 신비 예린 유주방입니다. 유준 지금 어디 있냐면 보여주시죠. 유준이 지금 자고 있어요. 유주 검은색깔 머리카락 유주. 내일부터 내일은 트레이닝. 잘할 수 있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자 유준이 여친구 어느 멋진 날 화이팅. 나 안녕.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내일부터 사실 인터뷰에서는 정말 트레이닝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여기서 속마음을 털어놓네요. 아, 사실 엄청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열심히 훈련해서 정말 예능에 적박한 그런 아이돌로 거듭납시다. 한번 들어줘요. 뭐 어떤 트레이닝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재밌을 것 같아요. 화이팅! 미션! 첫 번째 전지훈련은 전지훈련은 개인기입니다. 개인기?